크리스 사이보그 저스틴 러가 홀리 홈을 상대로 1차 방어에 성공했다. 사이보그는 31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디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홀리 홈과의 UFC 219 패더급 타이틀전에서 판정승을 거두었다. 2라운드까지 두 선수 모두 한치의 양보 없는 접전을 펼쳤다. 하지만 3라운드 막판부터 사이보그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막강한 훅을 성공시켜 홈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이어진 4라운드 홈이 수비와 함께 안에 나섰지만 사이보그의 기세는 죽지 않았다. 조금씩 조금씩 유효타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5라운드 막판 로우킥, 니킥까지 꽂으며 홈을 제압했다. 그리고 판정 결과 사이보그가 승리했다. 사이보그는 현재 UFC 여자 패더급 최강자다. 종합 격투기 18승 1패 1무효를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이자 유일한 패배가 지난 2005년이었다. 이후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도냐 어빈저를 잡고 패더급 챔피언에 올랐다. 이날 홈을 꺾으면서 1차 방어전에 성공했다. 홀은 지난 2015년 11월 UFC 193에서 당시 최강자로 군림했던 론다 로우즈를 잡고 벤텀급 챔피언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 3연패를 기록하며 주춤했고 지난 6월 UFC 파이트 나이트에서 베스 코리아를 누르고 연패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날 사이보그를 상대로 챔피언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